자, 오늘부터 해볼 게임, 머털도사 1, 오렌지 소프트. 국산 게임이에요, 또. 그냥 고전이 아닌, 국산 고전. 옛날 천해 동쪽 파나류산 밑에 한림의 나라라는 평화로운 세상이 있었다. 아름다운 이 축복의 땅엔 풍요가 넘쳐 백성들의 미소 속엔 행복이 가득했다. 했다. 야, 이게 언제 적 게임이야? 그러던 어느 날 천상의 문이 갈라지며 선악의 향로가 지상에 떨어졌다. 깨어진 향로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빗줄기, 유혹의 생명수였다. 세상은 유혹의 수의 마성으로 점점 사악하게 변해가고 끝없는 전쟁과 질병 속에 백성들은 죽어갔다. 그렇게 천년이 흘러 결국 마계의 고인이 풀렸다. 108묘기가 생명의 냄새를 맡고 나타난 것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서서히 108묘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반을 용서하지 않는다. 한국의 성스러운 정비가 아침의 햇살을 타고 동복산 제1봉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옛날 게임의 특징, BGM과 효과음을 못 맞춘다. 왜 저런 판타지 게임은 인간이 항상 어리석은 걸까요? 그러게요. 뭐 게임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주려고, 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죠. 이거 정확히 몇 년도 게임이지? 되게 낡아 보인다, 지금 보니까. 동료들. 야, 되게 좀 크다. 이게 어렸을 때 못 느꼈는데 항상 포가튼 사가라는 게임을 하면서 오프닝 되게 그림 유치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걸 보니까 더하네.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 머털 도사 108요괴 편. 자, 혹시라도 게임 소리가 너무 크다든가 효과음이 너무 크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설정 한번 볼까? 이 정도로 그냥 가면 되겠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 이야기 이런 게 또 따로 오프닝 보는 건가? 아, 오프닝 볼 필요 없어. 에, 이게 꽤 명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머털도사 1 108요괴 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처음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98년작이라고 합니다. 포같은 사가보다 더 뒤에 거네. 머털아, 머털아. 꾸벅꾸벅 다비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거 아제렌 냄새 아니야? 어, 밥이 타고 있잖아. 멎어라, 멎어라. 귀엽네. 아웅, 잘 잤다. 멎어라 밥. 뭐 멎어리? 저 녀석은 귀가 먹었나? 내 이름 머털이라고 했잖아. 넌 코가 막혔냐? 냄새 좀 맡아봐. 냄새? 아니 이것은, 아이고 밥 다 탄다. 또 태웠네. 스승님이 하시면. 에헴, 머터라. 으악, 스승님이 나오신다. 007, 아니 머터리 위기 일발. 흔적을 없애라.
이 게임도 어릴 때 기억으로는 약간 그 손놀이 게임처럼 개그 코드 같은 거를 많이 섞어놨 썼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밥은 다 되었느냐? 이해쳐 그게 옳지! 스승님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오, 특별 요리라 기대되는군. 요즘 신경통 때문에 고생하시죠? 허, 기특한 지고 내가 좋아하는 신선호를 만들었구나. 하하하, 땡, 틀렸습니다. 혹시 발보채? 나 참 월급도 안 주면서 그 비싼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요? 그러면 설렁탕, 육개장, 비빔밥, 짜장면, 라면. 땡땡땡, 다 틀렸어요. 그럼 뭐냐? 답이야, 분위기 좀 잡아줘. 빠라빠라빠라밤. 답이야, 분위기 좀 잡아줘 하니까 요즘 그 막 그 TV CF 막 그런 거 생각난다. 아리야, TV 좀 켜줘. 볼 좀 켜줘. 막 그러는 거. 그 느낌이야, 완전. 자, 왔어요. 왔어. 우리 고유의 영양식 누룽지. 이놈이 감히 스승을 놀려. 아이고, 진짜 바람의 나라 느낌이다 이거. 아이고, 아파라. 내가 틀리하고 있는 걸 알면서 딱딱한 누룽지를 먹으라고 너 또 졸다가 태웠지. 정말 너무하세요. 제자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도수를 안 가르쳐주고 맨날 밥해라 빨래해라 일만 부려먹고 투덜투덜. 어리석은 녀석, 최고의 도수를 가르쳐줬잖냐. 최고의 도술? 머리털 세우기. 피, 그게 무슨 도술이야? 미용술이지. 미용술. 이거 봐, 이렇게 개그 코드를 넣어놨어 이 게임도. 미장원에 가면 스프레이로 머리를 팍팍 세우잖아요. 예끼 이놈. 아유, 감히 스승의 가르침을 우습게 알다니. 고야 녀석, 어서 머리털을 세워보거라. 알았어요. 으휴, 내가 못살아. 머리를 빡빡 깎던지 해야지. 조사이언. 드디어 해냈군. 이상하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허허,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수고했다. 어서 밥이나 다시 해라. 킥킥킥, 머리털 세우는 게 도술이라고? 나도 자고 일어나면 설이 세워지는데 누가 누가 잘하나 시합할까? 킥킥킥. 으악,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여길 떠날 거야. 게임 제목이 바뀌겠군. 가출소년 머터리. 내 나이 벌써 17세. 스스로 독립할 나이지. 나 같은 인재가 여기서 썩을 순 없어. 그리고 예쁜 섹시에게 장가도 가야 하는데 히잇, 아이 부끄러워라. 나도 장가 갈래. 주제 파악 좀 해라. 너같이 못생긴 까마귀를 누가 좋아하겠냐. 니도 만만치 않대이. 좋아, 누가 먼저 장가가나 내기하자. 똥침 맞게 어때? 야, 세계 독비감인데 멍청한 인간인 까마귀 똥침 맞고 저 세상으로 가다. 흥, 떡줄 사람 생각도 왔는데 김치국부터 마셔? 김치국? 난 된장국이 더 좋아. 으이구,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나 먼저 떠난다. 같이 가. 누덕산 제일봉. 요렇게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거 얼마만이야 이거. 이 게임 진짜 어렸을 때 딱 처음 나왔을 때 제외하고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주먹이고 아마 여기에 이렇게 기술이 생기는, 기술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여기는 뭐 아이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전투 중에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세이브 할 수 있고, 이야기 기록 이렇게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설정 뭐 딴 건 됐고, 암튼 새록새록 또 기억이 나네요 하니까. 요런 데 상자 있고, 50냥을 얻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좀 구리죠. 약초를 얻었습니다. 이게 마우스가 좀 이게 구려요. 이게 그냥 막 디아나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누르고 간다던가 막 그런 게 안 되고, 한 번 딱 찍어야 돼. 찍으면은 가고, 딱 기다렸다가 또 찍고, 요런 식으로. 자, 아무튼 스승님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자. 머터리 녀석, 어서 밥이나 해라! 라고 하는데 그냥 가요, 나가요. 마우스 포인트가 똥같아요. 결국 떠났군. 세상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신은 시련만 주지 않는다. 그것을 이겨내 힘도 같이 주지. 내가 떠나는 길은 운명이지만 그 운명을 만드는 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길. 스승님은 다 알고 있었어, 떠날 거를. 아, 저건! 왜 그래? 저기 좀 봐! 여긴 어디지? 아, 큰일이야. 상처가 점점 깊어지는데. 누구지? 이 깊은 산속에 여자 같은데? 혹시 처녀 귀신 아닐까? 귀신이라고? 난 퇴장할게. 뒷일을 부탁한다.
뭐야? 다비 이 녀석 치사하게 혼자 도망가다니. 어떻게 귀신하고 싸우지? 그런 건 배우지 않았는데. 옳지, 마침 돌아서 있군. 흐흐흐, 달려왔어 똥침을 한 방으로 끝내자 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 이러면은 이거 성희롱이 아니고 완전 이거 감옥 가는데. 아이고 아파라. 당신은? 와 예쁘다. 저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아 예, 숲속에 잠자는, 아니 길 잃은 미녀? 아 가슴이 두근두근. 도와주세요. 마을까지 데려다 주시면. 아 마을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괜찮아. 목적지까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죠. 그러게, 그림체가 별로 안 이쁘네. 어렸을 땐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림체가 별로 안 이뻐. 몬스터 전투 한번 해보자. 그래. 전투 BGM 뭔가 되게 구리다. 이게 아마 게이지가 차가지고 그 일정 활동량을 써서 그걸로 전투를 하는 막 그런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찍어서 지금 다시 해보니까 되게 뭔가 구리다 인터페이스가. 자, 지금 게임 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 목소리가 묻히면 말씀해주세요. 네, 턴제긴 턴제인데 약간 실시간을 살짝 섞어놓은 턴제? 그러니까 여기 위에 머털이랑 이 사람 아래 게이지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차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을 지정하기 전에는 달고 막 그런 식인데. 총각김치를 얻었다. 아무튼 지금 해보니까 되게 구려 보이네. 그리고 이게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 움직임이 되게 구려요. 네, 아 전맵의 템 안에 있다고? 오케이 알겠어요. 움직임이 되게 구린 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나이 들고 아마 창세기전을 다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왜 창세기전 3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마우스 포인트 움직임 같은 게 되게 구리잖아요. 어렸을 땐 못 느꼈는데 딱 지금 그 느낌이에요. 지금 포인트 움직임이 굉장히 구려. 뭐야, 어디 있다는 거지? 요런 데 숨어 있나? 어디 보자. 요런, 아 여기 있다. 네, 고추를 얻었습니다. 고추라. 이런 것도 요즘 세상엔 조심해야지. 고추 고소당하지 않게 조심해야지. 아무튼 보면 이게 머터리 밑에 이렇게 게이지가 차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맞기만 해요. 그냥 이렇게 맞기만 하는데, 이걸 내가 찍어서 저 일정 게이지를 써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일단 지금 평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고르는 동안도 턴이 돌아서 쟤네가 행동을 해요. 게이지가 차면 게이? 아이구야. 자, 뭐 아무튼 간에 예, 이런 식이라서 이게 오랜만에 해보니까 인터페이스가 되게 적응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마 지금 이름이 아직 안 나왔죠? 아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아리가 회복을 처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힐을 할 수 있고. 21. 네, 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마우스 포인트 막 지맘대로 막 날라가고 정말 귀찮다. 오랜만에, 옛날 게임은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아, 힐이 왜 저리 거창해. 이 전투 끝날 때 나오는 BGM 그거 같다. 따다다다다단 딴따단. 이 노래 앞부분 살짝 베낀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템? 움직임도 되게 구려, 이동할 때. 원래 이렇게 고전 게임은 까는 맛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하면서 게임을 되게 재밌게 즐겨가면서 하는데 또 까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역시 고전 게임은 까는 재미로 하는 거지. 움직임 인터페이스 막 그런 거 다 불편한데, 이 당시엔 또 이제 기술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돼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었죠. 우리의 어린 시절을 풍족하게 줬었던 아주 좋은 게임.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BGM이 좀 큰 것 같다든가 뭔가 시끄럽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묻힌다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네 맞아요, 어렸을 땐 이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보면 겁나 불편해. 네. 아, 예, 맞아요.
그 힐로도 레벨이 올랐었죠. 거기다가 HP가 다 차있는 상태에서 힐을 해도 또 경험치가 올랐었고, 도토리 설정 같은 게 또 막상 해보니까 하나씩 기억나긴 하는데 참 오랜만이다 이거. 아무튼 전투 끝날 때 나오는 BGM이 아무리 들어도 팝판 같다는 거. 어, 뭐야 미미기였어? 얘 또 마우스가 움직임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게이지가 찼어도 제대로 못 찍을 때도 있네. 11. 저 녀석 피가 아마 2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 머터리로 한 대 더 때리고 이걸로 얘를 때리고. 네, 일러스트와 움직임, 도트리팅 모두 구린 머털 1. 고로 모든 점을 상회하는 머털 2를 나중에 꼭 해보세요. 근데 머털 1, 2 둘 다 해보신 분들은 보통 그 머털 1을 명작으로 잡고 2를 재미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또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순서대로 나중에 해보려고요. 아, 머털 2 하다 접었어요. 아, 그래요? 보통 둘 다 해보신 분들은 머털 2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머털이 레벨업. 아, 이거 그 약초 같은 것도 좀 장착시켜야겠다. 너무 두드려 맞는다. 불편하고. 아, 인터페이스 불편해. 심지어 그 그냥 키보드로 했으면 좋겠어. 아, 시스템이 너무 바뀌어서. 그죠? 그 외에 막 파텍 2, 1, 2 하다가 3 나왔을 때 시스템 이상해서 조금 하다 접고 그런 것처럼 너무 확 바뀌면 좀 하기가 그쵸? 23냥? 어? 여기도 뭐 있었구나. 사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가 자꾸 탈출한다? 100냥을 얻었습니다. 좋아요. 하하,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근데 자, 여기서 이 아이템 창에 이런 것들을, 아, 마우스가 자꾸 날라가. 생명력 10짜리 막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장착을 해가지고 위기의 상황 때 쓸 수 있는 거죠. 뭐 사과를, 어, 이거 마력이네. 생명력, 마력, 요런 걸 껴가지고 위기에 쓴다든가 뭐 요런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조작감이 너무 불편하네요. 자, 여기도 어딘가 상자가 있겠죠. 요런데 없네요. 아, 여기 다른 마을 가는 데 같아요. 휴, 겨우 마을에 도착했네. 고맙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이라니? 저를 구해준 보답입니다. 은혜를 갚는 건 좋지만 저, 제가 싫으세요? 아, 아니, 너같이 아름다운 소녀라면. 하지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참,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아리라고 해요. 아리, 예쁜 이름이군. 그런데 옷차림이 이 마을 사람 같지 않은데? 아, 제가 사는 곳은 아주 멀리 있어요. 전 언니를 찾아서 왔어요. 언니는 여기 살고 있니? 아니요, 이 마을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런... 전 여기 사정을 잘 몰라요. 주인님이 도와주시면... 좋아, 내가 언니를 찾아주지. 아,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이런 벌이... 뭐야? 이런 벌이라면 얼마든지... 벌이라니? 아, 아니에요. 기쁘다는 뜻이죠. 주인님같이 친절한 분을 만나서... 히히, 태어나서 이런 칭찬은 처음인데... 흥, 입 다물어라. 침 떨어진다. 어머, 귀여운 새가 있었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비. 남들을 텁, 아, 남들은 터프가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아가씨의 영원한 종이 되겠어요. 딸랑딸랑. 호호호, 다비, 만나서 반가워. 헤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아가씨를 지켜둘게요. 피, 아까 도망간 게 누구였더라? 도망이라니, 작전상 후퇴. 아니 다쳤구나. 어서 마을로 가서 치료하자. 내가 도와줄게. 아, 고마운 분, 라고 하는데, 아, 이게 또 3살 보니까 스토리가 조금씩 생각이 난다. 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짝 스토리가 생각났어. 물론 뭐 스포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도야지 마을, 돼지 마을, 도야지 요런 데서 막 숨어있는 아이템 같은 거 없나? 그리고 이 게임도 아마 마을 곳곳에 아이템이 막 숨어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막 집에도 많고. 어? 달릴 수도 있구나. 다시, 방금 어떻게 달렸지? 뭐 어떻게 한 거지? 어쨌든 이런 집 같은 데를 들어가면은 요렇게 상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다 털었었던 것 같아요. 약초를 얻었습니다. 이곳은 한약방이야. 상처를 치료하고 싶니?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커서 모양을 동전을 바꾸고 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속성이 회복되지.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거라. 모두 공짜니까. 아, 맞아 맞아. 마을마다 이렇게 공짜로 회복해주는 데가 있었지. 요렇게, 자, 올 회복이 끝났습니다. 요런 데서 노가다를 해야 이제 또 개꿀이죠. 개꿀 개꿀.
이런 거 방금 같은 거는 그냥 이 지역마다 프레임이 끊기는 그런 데가 있나봐요. 그냥 게임상 아 빠르게 두 번 송편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딱히 특출난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면은 더블클릭? 그러네. 아 오케이 고마워요. 더블클릭이 달리는 거구나. 근데 인터페이스가 영 불편해가지고 이거. 자 여기도 템 다 털어야죠. 새로운 마을에 왔으면 템부터 털어야죠. 80량을 얻었다. 진짜 딱 바람의 나라 하는 느낌이다. 그렇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 막 머드게임 유행했을 때 일렌시아,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야. 곶감을 얻었다. 늦었을 때 이제 곶감 하는 게 바로 곶감이죠. 머털도사 게임 서당에 온 걸 환영한다. 앞으로는 이 게임의 세계관을 가르쳐주마. 수업료는 전액 무료야. 걱정 말고 열심히 배우도록 세계관을 가르쳐준다고. 이제 다른 마을에 있는 서당에 가면 이제 또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약간 튜토리얼 비슷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가 이벤트 장소였던 것 같고 일단 그 전에 템부터 털고 꿀꿀이 엄마 뭐야 돼지가 말을 하네? 원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설정이었나? 그나저나 자꾸 마우스가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좀 글타. 여기는 털어갈 게 없네? 향단이 요즘 초냥이 아가씨가 이상해졌어. 향단이까지 이렇게 그게 있고 아 개그가 스타일이 여기 있다. 상자 하나 챙기고 금줄을 얻었다. 금줄 이거 뭐하는 걸까? 그리고 이제 남은 데가 아 여기 하나 남았다. 오케이 이 물 건너서 이 부분 아유 마우스 왜 이래 진짜 마우스가 자꾸 지멋대로 막 이렇게 날라가 딴 데로. 자 여기서 대장간이네요. 거래를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아마 초반에는 살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83원이 있는데 400원짜리가 싸가지고 그나마 싼 거라 못 사는 것 같고 나가자.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이벤트 장소. 그 전에 털어야지 일단. 역시 터는 데가 있구나. 200량을 얻었다. 이거 있으면 좀 살 수 있겠다 그래도.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이벤트 주모! 술 더 줘! 이그 지겨워 저놈의 추정뱅이 귀신은 뭐하나? 너는? 저를 아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아 아니군 황금관과 옷차림은 비슷하지만. 어머 황금관에 쓴 소녀를 아세요? 글쎄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제발. 술에 취해서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저 주정뱅이가 누굴 봤다는 거야? 제 언니를 본 것 같아요. 그래 위례성 근처에서 봤어. 위례성? 맞아 위례성 성벽에 붙어있었어. 벽에 붙어있어? 야 스파이더맨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런 개그코드. 아 귀찮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주정뱅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뭔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딱 느낌 진짜 손놀이 게임 비슷해. 특히 그 손놀이 게임에서는 더 이상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막 그런 게 그런 대사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런 느낌 게임이야 이거. 바람의 계곡. 자 일단은 세이브 한번 하고. 왜 이렇게 국산 게임은 개그 코드를 넣는 걸 이 당시에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 당시 나왔던 국산 게임들 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개그 코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그랬을까? 자, 아무튼 노가다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를 잡아줍니다. 안 그럼 나중에 힘들어요. 지금 좀 레벨 올려놓고 하지 않으면은 이거 안 바꿨구나 이런. 아 깜짝이야.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오케이. 오 간만에 봐가지고 인터페이스가 헷갈려. 아 게임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막 해외 게임들 보면 그런 거 없으면서 충분히 재밌는데 왜 이랬을까? 노가다 엄청 해야 됨.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방송 안 할 때 커버를 쳐야죠. 맞아. 예, 이땐 이게 먹히긴 했어 진짜. 이때는 이게 대세였죠. 페브람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막 그런 게 유행할 때니까 이때는. 지금은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지금 보면은 사오정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만드기 시리즈 막 그런 거 보면은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재밌었단 말이지. 그런 느낌으로 이런 게 또 유행을 했었을 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9냥을 얻었다. 19냥 하니까 고양이 같다. 도토리를 얻었다. 암튼 진짜 게임 전투 이겼을 때마다 나오는 사운드가 너무 그거 같다. 자 노가다 해야 되니까 어차피 방금 이 BGM은 그 예전에 팔콘 게임 중에 영웅전설 1 시리즈 있거든요. 1, 2? 그게 아마 1989년작에서 91년작인데 그때 BGM이랑 너무 닮았어 방금 거. 거기서 전투할 때 그 보스급이랑 만날 때 따란 딴딴딴딴딴 하는 그런 BGM 있거든요. 전투 끝날 때 나오는 BGM 파판이랑 닮았고 만날 때 나오는 BGM은 그거랑 닮았어. 이 부분. 딴딴딴. 빨리 스킬 얻었으면 좋겠다. 지금 레벨이 아마 2였죠? 하나 더 오르면 얻었던 것 같은데? 그 머터리 폭탄이었나? BGM 너무 비슷하다, 근데. BGM 너무 살짝 바꿔놓은 티가 난다. 근데 뭐 옛날엔 다 이랬으니까 다 갖다 썼으니까. 레벨 올랐네요 드디어. 워터리 레벨 올랐고 인터페이스는 불편하고 부더기 메타 나왔네요. 자 워터리가 새로운 스킬 하나 배웠습니다. 저게 아마 볼 스킬이었나 뭐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아하 미아더 퓨처 맞아 그게 레전드 진짜. 맞아 H.O.T의 We Are The Future. 뭐야 뭐가 있었네? 네 백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로 배운 스킬 폭탄 한번 써봅시다. 요런 스킬인데 17 데미지 좋네요. 딱 그냥 깔끔하게 20 나왔으면은 얘네 한방일텐데 아쉽네. 5레벨 되면 회복마법?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진짜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꾸는 건 괜찮은데 위아더퓨처는 진짜 심했어. 그죠? 아시는 분들 아실건데 나라는 슈퍼부드 환상서유기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은 전투 BGM이 H.O.T의 위아더퓨처인데 그건 진짜 심했어. 조금이라도 바꾸기라도 하지. 19 하나 더 생겼네. 1만 더 떴으면 아마 잡았을 건데, 저거. 자, 아무튼, 아리가 지금 새로운 스킬 하나 배웠기 때문에 이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래였나, 위였나? 물레방앗간? 이게 아마 못 들어갔던 것 같은데, 초반에? 앗! 문이 잠겨있는데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건조할 게 있겠죠. 여기 요런데 행운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이 행운의 열쇠 부루마블 할 때 많이 나오던 바로 그 행운의 열쇠. 바람의 계곡. 바람의 계곡 하니까 그 예전에 뭐 애니메이션 중에 그 뭐였더라 나우시카? 자 세 번째 스킬도 써봐야 되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회복 좀 할까? 캐릭터가 이게 총 몇 명이었더라? 금줄 알겠습니다. 일단 전투하고 네, 솔직히 이 게임의 부분은 살짝씩 기억이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막 게임의 스토리를 막 스포하고 그러는 건 안되지만 이 부분에서 여기 가면 좋아요 막 그런거 죽었다 뭐 그런거 있으시면은 조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 못잡았네 괜히 썼네. 드디어 여기야 죽었다고요. 드디어라니
죽으면 안 되죠. 키보드로 하고 싶다 진짜 이게. 너무 불편해.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머털도사 1. 머털도사 1 108요괴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1998년작 게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비슷하네. 토탈도사? 19냥을 얻었다. 보자. 요게 템이지? 장비랑. 금줄이 무슨 옵션이었지? 이게 장비템이고. 사악한 힘을 막아주는 방어의 마기. 아, 마기. 이 마기 이거 그것도 있잖아. 버그. 장비로. 아, 여기 아니구나. 헷갈린다. 여기다가 아이 너무. 아, 됐다. 이걸 끼우고 그다음에 이건 뭐지? 맑은 피리는 소리. 아, 맑은 피리의 소리는 생명의 힘을. 그리고 행운의 열쇠. 전개 담겨져 있다. 이건 뭘까? 이런 짜잘한 아이템 옵션 막 그런 거는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 템 쓸 때도 막 이렇게 껴놓고 썼어야 되지? 생명력 요거 하나. 근데 아마 그 마을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